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한달 동안 되게 잘 써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줘도 되겠어. 이렇게 검증을 끝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되게, 진짜 되게 사소한 아이템들이에요.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자, 먼저, 이 자라 곱창입니다. 무슨 약간 장사치 같은데? 자, 먼저 이 자라 곱창. 이 색깔이 약간 밝으니까 더 진하게 보여줄게요. 굉장히 형광기가 잘 잡아, 얘야. 굉장히 형광기가 많이 돌죠. 얘네들이 요새 정말 유행하는 네온 컬러, 요새 트렌드 컬러죠. 이렇게 3종을 자라에서 팔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밋밋한 옷에다가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끼고서 사진 찍고 이러면 사진 너무 잘 나오고 사람들이 항상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정말 손목에 부착된 것처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얘네들을. 이 괜찮다고. 이거 다들 탐냈다고 내 친구들이. 처음에 뭐야? 이래놓고서 꼭한 번씩 껴보더라. 아, 그리고 이게 3개에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옷은 별론가? 이게 예쁘더라고. 그냥 밋밋한 옷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 줘도. 근데 이 네온 컬러도 괜찮은데 이거 말고 린넨 소재로 돼서 진짜 여리여리한 그런 막 린넨 자켓, 원피스, 뭐 흰색 이런 끝나시에 어울릴 법한 그런 패브릭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3종 세트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나중에 자라 가시면 이런 머리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랑 잘 매치될 것 같은 옷에 걸려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어때 지금? 여기 어때? 내 귀가 지금 어때? 지금 제 피어싱 보이시나요? 저요 보석 피어싱 보이시죠? 여기 이쪽도 있거든. 근데 다 가짜예요.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를 추천을 해줄 거야.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면 다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얘네가 이거 두개쓴 거거든요? 여기서 빼지. 요두 제품. 제가 원래 여기 귀 피어싱 뚫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병원에 입원할 때막 검사 받으면서 피어싱 빼야 된다 그래서 뺐는데 그 후로 막혀가지고 근데 다시 뚫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인이 너 피어싱을 예쁘게 뚫었길래 이 위치는 안 아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거 스티커인데? 이러더라고요. 스티커가 잘 나오더라. 이거는 스왈로브스키래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요거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 보석 보이시죠? 이것도 인터넷에서 크기를 막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4mm, 뭐 3mm, 막 이렇게. 이거는 약간 그 외에 막 다이어트 침막 이래가지고 여기 조그만하게 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에 어떤 위치에다가 박으면 뭐 소화에 좋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이런 거 써있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붙여도 되겠더라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비틀면은 이렇게 띄져요. 이렇게 이게 지금 테이프 보이죠? 투명 테이프. 얘야, 나좀 잡아볼래? 붙이고 싶은 데다가 여기 물기를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좀 내가 너무 아무 데나 붙인 것 같아. 근데 봐봐요. 어쨌든 지금 내가 여기 붙였잖아요. 근데 별로 테이프가 잘안 보이죠? 이게 붙이는 순간 테이프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밖에 나가면 더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냥 그냥 그거 피어싱 한줄 알아. 제 친한 친구들도. 이거 봐. 그리고 얘 접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막 귀를 빡빡 안 씻고 일부러 그냥 좀 이렇게 여기 좀 조심해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샤워할 때도 그냥 물만 뿌리고 막 이렇게 안 비비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진짜 솔직히 그냥 한 2주? 2주도 안 떨어질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좀 씻고 싶어가지고 뛰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 떨어져요. 막 집에 돌아왔는데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 떼야지만 떼지는 그런 테이프더라고요. 테이프가 엄청 얇은데 근데 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진짜 괜찮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있죠? 얘가 그 침이에요, 침. 그 뭐 다이어트 어쩌고를 도와준다는 그런 자극해준다는 조그만한 침. 근데 별로 안 아프고 별로 느낌도 안 나고 하도 조그매서 이거는 그런 침이 있는 거고 어딨어? 여기는 정말 그냥 바디 주얼리 해가지고 약간 애들 장난감처럼 요거 보석 그냥 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 이거는 투명 테이프 없이 그냥 그 큐빅만 띄워가지고 그 큐빅 자체에 그냥 접착제같이? 접착 그런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붙였는데 이것도 안 건드리면은 5, 6일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요런 거에 맞들려서 뭔가 피어싱을 안 뚫게 되는 것 같아. 안 뚫고 싶어졌어. 그래서 저처럼 좀 피어싱 약간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색깔도 되게 다양했고 크기도 다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거는 요 귀걸이에요. 요새 제가 이렇게 골드 이런 목걸이랑 목글래스래. 넥클래스랑 목걸이랑 합쳤어. 이런 골드 주얼리랑 이렇게 골드 귀 이어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H&M에서 이렇게 묶어서 파는 액세서리 있잖아요. H&M에서 막 반지도 엄청 묶어서 조그만한 종이에 붙여가지고 팔고 귀걸이도 그렇게 팔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 물론 어디 막 물놀이를 가거나 막 땀을 엄청 흘리고 그러면은 녹이 슬죠. 막 다섯, 여섯 개 들어있는데 15,000원 막 이러니까 싸니까 싼 마이니까 싼 맛에 쓰는 건데 디자인이 너무 그 한철 쓰기 괜찮다는 거지, 내 말은. 이거를 묶음으로 제가 샀어요. 제 액세서리 통이에요. 난장판이죠? 요거다, 얘. 얘,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해요. 요거 세트. 그리고 조금 큰 애. 요거. 그리고 다 조그맣고 두꺼운 애. 이렇게. 어머. 어? 얘네 얘랑 다른 애인데? 내가 지금 짝짝이로 했나보다. 근데 진짜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요새 이런 거 진짜 금목걸이랑 레이어드 해가지고 진짜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얘를 각자 산다고 하면은 너무 비싸거든.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금목걸이랑 했을 때 전혀 뭐 그렇게 엄청 막 싸구려를 막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H&M 갔을 때 뭐 정말 중요한 귀걸이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그냥 요새 트렌디한 귀걸이를 하고 싶은데 큰 돈을 들이고 싶진 않다 할 때 H&M에서 묶음으로 돼 있는 그런 귀걸이를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걸이는 약간 조금 별로 예쁜 거를 발견을 별로 많이 못했어요, H&M. 근데 귀걸이가 괜찮아, 가성비가. 아, 그래. 아, H&M에서 은귀걸이도 샀네. 이것도 난 되게 만족하는데. 은귀걸이 세트. 아이씨. 이건 진짜 이렇게 얇은 실버예요. 하트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거 멕시코에서 사온 접시인데 예쁘지 않나요? 툴룸. 내가 좋아하는 모든 색이 담겨있어 접시에. 좋아 좋아. 그리고 또 알려드리려고 했지? 귀걸이 곱창 이렇게 써놨거든요. 추천할 거. 귀걸이, 곱창. 아, 반짝이.
반짝이는 뷰티템입니다. 뷰티템. 제가 얼마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반짝이를 샀어요. 영업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짠짠. 에스쁘아. 에스쁘아의 그 퍼프를 사러 갔다가 제가 눈 앞머리에 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발랐거든요, 이거? 이렇게 반짝이 바르잖아요, 눈 앞머리에.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발라봤었어요. 이런 걸 사용해서 아 나도 한번 좀 진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매장에 가서 저 약간 눈 앞머리에 반짝이 바르는 용도로 적당한 거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 추천해주셨거든요? 페인트미다, 페인트미. 근데 색깔이 되게 예뻐. 제가 보기에 약간 웜톤에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보여줘야지.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자잘자잘한 반짝인데 살짝 상아색이 돈다고 해야 되나? 살구빛 살짝 상아색? 예쁘죠? 예뻐. 그리고 느낌도 되게 크리미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바르는지 좀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바르고 여기 이렇게 앞머리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퍼트리는 여기 끝을 그냥 여러분 보여주려고 발라보자면 이렇게 되게 티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퍼트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눈 앞머리 바른 거 굉장히 만족해요. 잘 산 것 같아. 그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이거랑 막 제가 막 이거저거 샀어요. 그 다 사고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 잘 보고 있어요 영상 이러시는 거예요. 유튜버시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이게 처음부터 아 저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인 거를 밝히신 게 아니라 저의 이런 막 메이크업과 이런 걸 다 도와주시고 후 다 도와준 후에 아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 진짜 아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야겠구나. 처음에 구독자가 아닌 줄 알았던 그냥 그 나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도 나중에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색깔이 왜 있답니까? 막 이랬으면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조심해야겠어. 근데 되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걸 추천해주셔가지고 아직 그날 돈을 많이 썼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립! 립도 추천을 해줄게요. 립은 정말 약간 오늘 좀 쌈마이를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립은 바로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벌써 패키지부터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나죠? 이게 베리떼 거거든요? 이게 저희 엄마가 베리떼 쿠션 되게 유명하잖아요. 쿠션 팩트. 그거를 홈쇼핑에서 왕창 주문을 하시니까 얘를 사은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색깔, 가격대가 아니지. 아예 공짜로 받은 거니까. 아니, 사은품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컬러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따로 구매해서 이제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따로 구매해도 얘네 셋이 묶어서 파는데 온라인에서 세 개 묶어서도 만 원이 안 됐던 거를 기억해요. 굉장히 싸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너무 괜찮다는 거. 섞어 바르는 용도로 굉장히 괜찮아요. 색깔이 원래 좀 진해요. 원래 얘네 색깔은 봐봐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진해. 다 보여줄게요. 근데 너무 엉망으로 바르잖아. 이해해주세요. 뷰티 유튜버가 아닐까? 근데 색깔이 근데 괜찮잖아. 이 색깔도 되게 분위기 있게 빨개가지고 약간 맥칠리가 살짝 핑크빛 도는 거? 그런 느낌이고 이 주황색 진짜 완전 주황이죠, 주황.
이렇게 그냥 발라보면 너무 크레파스 같지 않나 하는데 색깔이 입술에 닿으면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퍼트렸을 때 예뻐! 얘네를 풀립으로 말고 섞어 바를 때 이렇게 퍼트려서 바르잖아요? 다른 립스틱하고? 그때 되게 괜찮아. 나름 괜찮은데?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평소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영상에서 나의 인생템을 만났다 하면서 말해드렸던 이 3C 이게 되게 누디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바른 거예요. 이거 살짝 보면 입술이 이렇게 지금 이 색깔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디한 거를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막 핑크핑크 했던 거 이거 여기 안에만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퍼트리면은 이런 예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립 예쁘... 선미님 립 예쁜데 그거 뭐 어떤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을 때가 이거랑 이거 조합일 때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은데? 아! 손목에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느 손가락으로 해야 되지? 이게 퍼트리는 거지. 근데 나를 잡지 말고 얘를 잡아줘. 이렇게 퍼트리면 색깔이 은은하니 괜찮다니까요? 그쵸? 진짜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도 누디한 그런 립스틱에 그냥 좀 이렇게 섞어서 바르기 좋은 싼 립스틱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얘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야 이거 또 주문해라 해가지고 제가 주문한 거거든요. 그때 주문하라고 나를 너무 귀찮게 했어. 엄마가 얘는 진짜 괜찮아요. 베리떼에서 정말 잘 만든, 실수로 잘 만든 것 같아. 너무 싼데. 그리고 또 뭐 추천해줘야 되지? 귀걸이, 곱창, 반짝이, 립스틱 싼 거, 3개 묶음. 다 했나봐. 5월은 이쯤 추천해주는 걸로 하겠어. 또 근데 분명히 6월달에 제가 잘 쓰는 아이템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지? 약간 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뷰티템, 뭐 패션템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약간 뭐 음악도 따로 만들어서 추천을 해주고 막 잡동사니 편 해가지고 진짜 막 먼지털이게 막 이런 거 추천해주고 그러려고요. 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요새 대림 미술관에서 하임의 아이온이라는 그런 디자이너 겸 예술가 분의 전시를 해요. 대림 미술관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 완전 재기발랄한 그런 자신의 창작물로 가구도 만들고 뭐 화병도 만들고 그런 우리의 일상 그런 인테리어에 접목을 시키기도 하고 아예 자신의 예술품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스페인 사람이래요. 근데 색감을 정말 너무너무 잘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색감에 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그렇게 색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